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매도 속에 올해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작년 말 대비 2배로 급증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3억 9,420만 주를 순매수하며 역대 처음으로 지분율이 13%를 넘어섰습니다. 개인은 올해 외국인이 순매도한 2억 4천여만 주와 기관이 던진 1억 6천여만 주를 모두 받아내며 이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32조 1,278억 원에 달합니다.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액 주주는 작년 말보다 2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